자, 큐라티스를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얘는 비만 치료제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아직 그나마 제일 지금 반영이 안된 그런 녀석인데, 그러면은 지금, 얘의 재료가 어떻게 현재 시장이 풀려 있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먼저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트로 설명을 먼저 드리기보다는 이 재료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께 어떻게 현재 형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좀 같이 풀어보고, 여기에 대한 차트 설명과, 좀 종목 분석에 좀 대응 전략 같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가장 큰 재료는 이제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이게 처음에 시장에 나와서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 같이 꿈틀거리다가 이제는 조금만 관련이 있어도 엄청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재료인데 문제는 이 비만 치료제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추가로 이 비만 치료제 플러스 생각지 못한 효능이 나오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도 치료가 되고 치매에도 효과가 있는 이런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제 비만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뭐 치매 효과에도 있다 보니까 더더욱 또 세계에 관심이 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스타들도 그렇고 게으른 부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살 빼는 약으로 불리던 게 이제 전 세계에서 위고비죠. 위고비. 위고비란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또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를 제대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금 바이오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이게 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심혈관 뭐 이제 대사질환 난치병에도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냥 뭐 쭉쭉 가는 거예요, 관련주들은. 또 특히 뭐예요? 금연도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건데 술 담배에도 이 억제 욕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것까지 알려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엄청나게 큰 재료가 지금 풀려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1형 당뇨도 이제 아마 당뇨를 좀 겪으신 분들로 아실 건데 당뇨도 1형이 있고 2형이 있잖아요. 1형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도 있다 보니까 살도 안 쪄, 당뇨도, 이제 치료가 같이 되고.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굳이 안 맞아도 혈당이 유지되는 거니까,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가 엄청나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뇨 관련주도 같이 비만 치료에 얹어서 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재료만 잘 다루면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겠죠? 근데, 이게 또 심장마비, 뇌졸중, 막 이런 것도 감소시키는 현상이 오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 먹을 맛있는 것도 세상에 많고 한데 비만 때문에 좀 살찌는 것 때문에 신경 써서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못 먹는 것도 있는데 그게 좀 덜해지면은 당연히 세계를 크게 강타하겠죠. 또 다음 거를 보면은 이제 요런 거예요. 이제 위고비라는 게 이런 건데 말 그대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사죠. 근데 또 추가로 먹는 것도 나온대요.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비만에 조금만 엮여 있다 하면은 그냥 뭐 급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진을 제가 갖다 놨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또 보면은 이제 제약 바이오 주에 대한 시장에 투자 심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같이 제약 바이오 건들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비만, 당뇨 치료제 뭐 이런 게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거기에서 또 우리나라도 한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에 대한 신약을 개발한다는 소식만 들려오는 순간부터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약 지수 자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각 업종별로 지수가 나뉘거든요. 이 제약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은 이제 요새 이제 이 백조 시대 백조 이 노다지예요. 진짜 비만 치료제가. 그리고 이제 당뇨 비만약 글로벌 수요도 급증하고 있고 국내 업계도 신약 개발을 속도 낸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심 폭발하면은 뭐예요? 신약 개발로 바이오주 계속해서 각광받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은 현재 재료와 모멘텀 풀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거를 빨리빨리 관심 있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재료, 모멘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좀 캐치가 어려워요. 맞잖아요. 근데 뭐 저는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고 근데 이런 정보란 주요 이런 정보들과 뉴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소통방에서 여러분께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괜찮은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그러니까 제 소통방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한번 오시면 웬만하면 안 나가요.
이런 소통방이 지금까지 없다. 업계에 전혀 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여러분께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어떤 이제 정보를 드리는지 한번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제는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풍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우선 큐라티스 같은 경우가 이제 비만에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부각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관련주들이 움직이죠. 비만에 조금만 엮여 있으면 그냥 움직입니다. 큐라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 이 위고비죠. 아까 설명드린 위고비. 이 위고비의 바이오시밀러 이 PG004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발을 완료한 펩진이라고 있어요. 펩진. 얘들과 제조합 펩타이드 의약품 기술 개발이랑 생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얘들이 체결했어요. MOU죠. 양해각서. 아무튼 그래서 관련주로 해서 이제 아마 좀 후발주자로 뜰 확률이 높긴 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에겐 기회인 종목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상장되고 나서 갔다가 쭉 떨어질 때 진짜 좆됐다 이거 왜 이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지금 막 등락폭을 하다가 시장에서 관심 못 받다가 얘가 비만 치료제 이게 지금 로봇이 지금 한참 테마가 많이 불고 있잖아요. 이제 2차전지 끝나고 이제 초전도체 끝나고 양자 끝나고 하다가 이제 로봇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다시 비만 치료제 가면은 바이오주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얘는 그러면은 진짜 상승 여력이 가장 많은 종목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4천원, 5천원도 충분히 봐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녀석이에요, 진짜. 지금 보면은 RSI도 지금 52로 끌어올라져 왔어요, 거의. 그러면은 이제 상승 여력 하나는 이제 그대로 준비, 슈팅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리고 좀 계속 횡보를 했죠. 이전에 RSI 과매도에 들어왔을 때 슈팅 제대로 나와서 좀 있다가 이제 다시 또 횡보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간 게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들어가도 떨어지더라도 밑에서 한번더 사면 됩니다. 한 2,000원 후반에서 한번 더 사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큰 종목도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못 먹어도 고인 지점이죠. 그런 종목이에요, 진짜 큐라티스 같은 경우가. 아마 위에서 좀 많이 물리신 분들이 있는데 또 아마 또 보호예수에 관련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호예수 물량이 터지려면은 얘보다 높아야 터지죠.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큐라티스는 그렇게 뭐 크게 하락할 위험성은 크게 없고 지금 비만 치료제랑 당뇨 이런 게 당연히 시장에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크게 슈팅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손해가 아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 2,000원 후반대에서 한번더 사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추가 매수가는 이 자금은 항상 남겨놓으시길 바랄게요. 또 이제 지금 얘가 사실상 기술적 분석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캔들이 많이 없어요. 이제 60일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마 다음봉, 다다음봉에서 바로 60일선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60일선 위에 차트가 안착되어 있으면요. 얘는 계속 상승 추세예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고 이런 것 카톡에서도 제가 뭐 소통을 하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공유를 하는 정보가 진짜 시장에서 꼭 봐야 될 정보들이에요. 그런 거를, 특히 비만 치료제도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호재이기 때문에 아마 얘가 꽤나 오랫동안 가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좀 말까지는 이제 돈벌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무튼,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진짜 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한 게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혹시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 물려 계신 분들 빨리 지금이라도, 좀 평단가를 낮추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